불붙은 한일 경제 전쟁, 그중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골라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팩트체크 한일 경제 전쟁, 네,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네, 지난달이었죠. 일본이 예상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하면서 한일 무역 전쟁, 이제 본격적인 2차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대강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일본의 이러한 경제보복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으로 꾸준히 함께해 주실 분이시죠. 세종대학교 독도연구소장이신 호사카 유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안기현 상무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팩트체크 한일 경제 전쟁, 지금까지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일본은 수출 규제에 이어 2차 경제 보복을 강행했다. 바로 화이트리스트 제외. 아시아의 유일의 외교국이었습니다. 韓国が除外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経産省としては輸出管理当局として厳格な審査に努め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로 대한민국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은 위기를 맞았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반일 감정마저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 비밀 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양국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 이 전쟁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역사적 갈등이 그 시작점이었다. 아이토노 군이가 조사심 니모샤게르바 약속을 마무라나이 という 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 유구 소치와 토르나이.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를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서 비롯된 일본의 경제 보복이 명백했지만 일본 정부는 안보 문제로 일관했다. 본판의 미나우시와 안전보장 역사를 넘어 경제 안보 갈등까지 이대로 한일 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걸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됐습니다.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종료로 이어졌는데요. 사실상 경제 전면전을 선포한 겁니다. 불붙은 한일 경제 전쟁. 과연 일본 정부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네, 한국에게 일본은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역사적인 상처가 있었지만 그래도 경제 협력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수출 규제 조치를 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외교부는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일본도 사실상 처음 인정을 스스로 했습니다. 7월 1일이었죠. 먼저 반도체 세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때 아베 총리도 스가 관방 장관도 이것은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에 대해서 좋은 답을 한국이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고요. 그리고 또 이 경제 보복이다라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이 조치를 실행한 세코라는 경제산업상 장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7월 1일에 트위터에 그대로 그 이야기를 썼고 그것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경제 보복이다라고 일본 측도
다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미 일본의 그 보복에 의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안전 보장의 관점에서 수출 관리를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을 또 바꿨거든요. 그렇죠. 계속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 쪽에서 또 이 문제를 WTO로 최소화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WTO에 갈 경우는 견제 보복이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일본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WTO에서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안보상의 문제가 있을 때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는 보복 조치가 아니라 그 안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실시한 것이다 라고 WTO의 원칙에 맞춰서 말을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 현상이 현재 일본의 상황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엔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일본은 안보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안기현 상무님. 예. 일본의 주장대로 수출 규제 품목이 제3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일본이 규제한 품목은 전략물자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전략물자는 국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을 사용하는 기업은 지정된 위치 또 목적 외 사용 경우가 생기면 처벌을 받게 돼 있고요. 네. 그 처벌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처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제3국으로 흘러가게끔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신빙성이 약하다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요.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또 좋은 시장인데 이렇게 규제를 했을 경우에는 한국에도 많은 타격이 있겠습니다만 일본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재 는 일본에서 가지고 옵니다. 일본 기업이 저희 반도체 제조에 공급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 반도체 산업이 위축이 된다면 그래서 시장이 줄어든다면 그다음 피해는 일본 기업한테 갈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기업은 그동안 기술적으로 협력을 해서 시장을 키워온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일 통해서 그러한 이 관계에 금이 갈까 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반도체 제조 기술은 세계 최고의 제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본이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소재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반도체 첨단 기술을 개발을 하고 시장을 주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주도권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이 우려가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이 외교적인 문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은 이 두 나라의 서로 간에 지금 타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 과연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가 카메라 취재를 하고 왔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의 한 대학교 연구소. 미래 반도체 공장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소재 개발이 한창이다. 실리콘 재료 기반의 CMOS 트랜지스터 또는 C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그 집적 회로 그런 분야를 하고 있고 미래의 그 제품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반도체의 기반인 웨이퍼는 정교한 회로를 부식시킬 때 쓰인다. 웨이퍼의 불순물 제거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불화수소. 불화수소를 빼고 반도체 생산은 불가능하다. 특히 일본이 독보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산소가 붙어서 자연산화막이 생겨버려요. 그 자연산화막이 있으면 나중에 전기적 흡수에 문제가 생겨서 이 산화막은 꼭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산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폴리이미드는 유연한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한 핵심 소재이다. 반면 포토레지스트는 일본과 기술 격차가 가장 벌어진 소재다.
빛으로 회로를 입히는 데 주로 사용된다. 감광액이라고도 불리는 포토레지스트는 수출 규제에 맞서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웨이퍼 표면에 포토레지스트라는 감광제를 이제 코팅을 한 웨이퍼이고요. 이 웨이퍼는 그 코팅된 감광막 위에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노광 작업 후 현상까지 다 완료돼서 패턴 작업이 완료된 샘플입니다. 이 안에는 뭐 수백 나노 정도의 패턴이 저희 연구소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상태로 이제 부분별로 코팅을 해서 이제 뭐 나중에 그런 소자를 만들거나 진행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이 세 가지 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 소재이며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다. 현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수출 규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얼마나 될까? 한국을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하려고 한 건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기는 전 세계적인 기업도 이제 부분적으로 타격을 받고 또 그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이제 받고 있다고는 볼 수 있죠. 네, 한일 경제 전쟁. 네, 업계별로 보면은요. 아무래도 반도체 업계가 가장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견 상무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실 해외 기업에도 영향이 좀 많이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제 IT 산업의 공급망입니다. IT 산업의 공급망은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소재는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는 한국에서, 사용은 글로벌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만든 반도체는 스마트폰에 핵심적으로 쓰이고요. PC에도 쓰이고요. 데이터 센터에도 쓰입니다. 근데 이게 다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스마트폰 만드는 기업, 그리고 컴퓨터 만드는 기업,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다 글로벌 기업인데요. 만약에 일본 소재 공급이 안 돼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차질이 생기면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겠죠, 네. 분명히. 그런 공급의 수요자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애플이나 또 구글이나 네. 또는 아마존이나 뭐 중국 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을 못 받게 되거든요. 못 받게 되면 우리가 스마트폰 마음대로 못 쓰고요. 데이터 센터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5G 뭐 마음껏 써야 되는데 그것도 네. 확산이 굉장히 느려질 겁니다. 이 우려는 이것이 이제 IT 전체 산업의 침체로 연결될까 봐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수출 규제가 국제 분업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나아가서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 기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미국이 실질적으로 한일 갈등에 개입할 여지는 없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한미 관계 전문가이신 우리 로버트 켈리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question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and Japan, and right. You know, the U.S. will play a real arbitration role in the recent dispute between the Korea and Japan. No, I don't think so. The United States did play that role in the past, mm-hmm. but Donald Trump is not interested in that, and his administration is not interested in that either. I think this is for two reasons. Mm-hmm. First, I think Trump himself just doesn't care that much about American allies. Mm-hmm. Not just South Korea, but Japan, the Europeans. Donald Trump just doesn't interest himself in the American alliance network. That makes him a very unique president. Mm-hmm. Second, I think that many people in the U.S. national security community believe that Korea and Japan need to work out this problem on their own and find a sustainable solution. I see. Thank you very much. Bye. Goodbye. 네, 로버트 켈리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국은 조금 관망의 입장에서 오히려 이 상황을 좀 두고 볼 것 같다는 말씀, 개입을 크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참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뭐 우리의 기술을 좀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외교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강대강의 구조긴 합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까요? 예,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대단히 많은데요. 네. 그러나 이 보복 조치를 시작한 게 일본이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 어느 정도 물러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쪽에서 먼저 물러나서 뭔가 제안을 해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간다면 일본이 원하는 대로 외교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익을 상당히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12월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도 사실상 그 15개인을 받았지만 내용은 보상금이었기 때문에요. 네. 그 보상금이라는 것은 합법이었다라는 함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안부 제도는 합법이었다라는 일본이 원하는 가장 핵심 부분을 그때 일본 쪽에서 승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녀상을 제거해라라든가 그러한 촉방화장으로 일본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네, 이번에 그 한국 쪽에서 섣불리 외교적으로 풀자라고 해서 일본이 듣기 쉬운 이야기를 꺼낸다면 위안부 합의의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이 그냥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외교적인 해법을 이쪽에서 내면 네. 굉장히 큰 문제가 후유증이 생길 것입니다. 네, 그 연장선에서 지금 지소미아의 종료 카드를 먼저 꺼낸 우리 정부의 이런 좀 강한 대응은 그럼 옳은 방식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것은요. 일본이 상당히 당황했어요. 네. 지소미아의 본질에는 군사 기술 정보를 보호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 일본이 사실상 상당히 고도한 군사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네. 미국도 일본에 군사 기술을 도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한국 쪽에 그 군사 기술이 정보로 오를 때 한국은 그것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 비슷한 군사 기술을 개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투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산업 발전에도 굉장히 영향을 줘가지고 한국의 산업 발전을 조회할 수가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한국을 군사 기술적으로도 예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파기한 게 사실 잘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소미아를 이제 북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으로 국한시켜서 좀 개정을 하면 좋겠다 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기현 상무님 예. 이 이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일본이 이 규제 품목으로 한 건 소재입니다. 그리고 소재 외에도 일본에서 그 부품 또 장비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국제 분업 체계로 그동안 와왔던 일인데요. 네. 이 국가적인 일 때문에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전체 산업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걸 좀 극복을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확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일본보다 못합니다. 이걸 얼마나 우리가 빨리 쫓아가느냐. 저희가 갖고 있는 숙제인데요. 사실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네.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데 일하는 시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네. 좀 일하는 시간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국민들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꼭 도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로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자 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은 자신이 풀어야 한다 이런 사자성어인데요. 지금의 일본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